자연주의 정신이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닥터 토마토. 오늘 강의는 ADHD를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강의들 제목은 수면장애를 고치면 ADHD도 낫는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드릴 건데 죄송합니다. 수면장애와 ADHD와의 상관성을 설명해드리는 것 시간이에요. 그리고 부제를 갖다가 이 다소 도전적인 제목으로 뽑았네요. ADHD 뉴로 피드백을 하느니 차라리 잠을 재워라. 이게 조금 어투는 다르지만 제가 뽑은 제목이 아니고 신문에 보도됐던 그 기사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을 갖다가 그대로 제가 마음에 드는 제목이 돼서 따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그 수면장애 얘기하다가 뉴로피드백이 나오는지 이 기사를 갖다 제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내용을 갖다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수면장애는 ADHD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달았는데 ADHD의 원인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수면장애 ADHD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다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 수면장애를 갖다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 의대 연구진이 유럽 신경정신약물학회에서 발표한 ADHD가 그 논문에 ADHD가 수면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대요. ADHD 아이들의 75%가 수면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ADHD하고 수면장애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러니까 서로 공존하는 질환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이게 이 뉴스에서 제가 이 논문을 직접 보지 못했고요. 논문을 인용한 그 뉴스 신문 보도를 갖다 인용한 겁니다. 이 동전의 양면과 ADHD하고 수면장애는 공존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수면장애를 갖다 기본으로 해서 보면 수면장애가 동반된 ADHD가 75%고 수면장애가 없는 ADHD가 25%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수면장애가 없는 ADHD는 어떤 건가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의 주제는 수면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ADHD예요. 무려 75%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 ADHD 아동들이 다 수면장애가 있다. 이거는 매우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예요.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연구를 인용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수면과 ADHD의 상관성을 갖다 이해하기위해서 뇌 성장과 수면과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수면 중에 나타나는 기능들을 몇 가지 되게 중요한 그 뇌 기능과 관련된 걸 말씀드리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뇌 성장뿐만 아니라 신체 성장들, 아동들의 성장 발달은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수면 중에 뇌 스트레스 물질이나 염증 물질이 제거돼요. 그래서 뇌가 아주 안정적인 메커니즘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수면 중에 이루어지죠. 근데 이게 수면이 부족이 되면 성장도 안 되고요. 스트레스 물질이나 염증 물질 제거되는데 누적돼 있죠. 그러면은 ADHD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뇌 성장 장애인 건 알고 있거든요. 뇌 피질이 성장하는 속도가 대체 2, 3년 정도 느린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이 만성적인 수면 장애가 있다는 것은 뇌 피질 성장 장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수면 중에 이런 스트레스 물질이나 염증 물질이 제거 안 되면 수면이 부족하면서 짜증이 든가 신경 예민되고 산만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면의 부족은 뇌 성장 장애와 뇌 신경 예민을 부르고요. 그걸로 인해서 ADHD 증세도 증가가 된다. 이렇게 연관성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 상황이죠. 과도한 학업 열기로 수면 부족이 만성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ADHD의 중요 원인으로 수면 부족이 우리나라에서 취급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는 ADHD 환자들은 자신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실제로 수면 부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면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조차도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수면 부족 상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면장애는 ADHD에 거의 동반되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기사를 갖다 인용해 볼게요. 부제로 달았던 건데, ADHD라면 누로 피드백을 하느니 차라리 잠을 재워라. 요것도 ADHD와 수면부의 상관성을 연구한 학자의 논문을 기사화한 것에서 제가 기사를 본 거예요. 아만다 크레먼 박사, 제가 이제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분이 이름만 기사화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연구하는 분인지 찾아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이분이 주장한 바를 갖다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DHD 아동들은 REM 수면 중 세타파 활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세타파가 그러면은 특정 주파수대의 뇌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뉴로피드백이나 뇌파에 대한 강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REM 수면 중에 세타파가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세타파 활성이 충동성과 비례한다. 무슨 얘기냐면 REM 수면 중에 세타파가 많으면 충동성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애들은 이런 비례가 정확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REM 수면 중에 세타파가 많아? 얘는 충동성이 높아. ADHD에서 충동적 경향, 과잉 행동 경향이 나타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레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ADHD 아동은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는데요. 네? ADHD 아동은 열심히 갖고 세타파를 줄여놨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줄인다든지, 뉴로 피드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뇌파 훈련을 하는 거니까, 세타파를 줄여놔도 충동성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ADHD 아동 같은 경우는 이 건강한 아이들하고 달리 이상하게 세타파와 충동성의 비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크레몬 박사는 뉴로 피드백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이런 이유일 거다. 즉 ADHD 증세하고 이 세타파의 증가와 감소가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레먼 박사 얘기는. 그래서 크레먼 박사가 다른 방식의 치료법을 갖다가 구상을 해보고 확인해 보니까 뭐냐면 잠을 재우니까 차라리 뇌파가 오히려 안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분 얘기 기사화되고 그대로 읽어줄게요. 어린이의 수면 시간 늘리면 밤동안에 REM 수면의 양이 늘어나고 REM 단계에서 일어나는 세타파 활동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높은 세타파 활동과 관련된 낮 동안의 이상행동도 개선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뇌파 훈련을 하거나 막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세타파를 갖다 줄였다고 해서 ADHD 아동들의 집중력이나 충동성, 과잉행동이 개선이 되는 것은 아닌데 잠을 길게 자게 하니까 그 REM 수면 중에 세타파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낮에 ADHD 현상도 줄어들다는 거죠. 그래서 ADHD 아동들의 경우는 오히려 수면 시간을 늘리면 ADHD 주요 증상의 충동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이 확인한 거예요. 이제 수면 부족이 뇌파의 불안정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 주의력 결핍의 과잉행동 장애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 현상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근데 뇌파만 이렇게 건든다고 해서 ADHD 증세가 개선되는 건 아니고 수면 현상의 이상 현상을 갖다 개선시키는 것, 즉 잠을 아예 재워버릴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니까 차라리 뇌파가 안정이 되고 ADHD도 개선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본은 ADHD 아동 같은 경우 수면 장애를 개선시키면 뇌파도 바뀌고 ADHD 증세도 개선되더라 이런 식의 연구를 이 크레먼 박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앞에 두 개는 그 주로 이제 유럽에서 연구된 연구 내용들이 뉴스로 인용 보도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보여줄 내용은 이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수면 중에 불안증을 수면 장애를 만드는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수면 중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이거든요. 이 수면 무호흡증과 아동 질병의 상관관계를 갖다 한번 확인 한번 해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에서 서울대 그 병원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그냥 카피 따온 거예요. 부분 발제한 건데 그냥 읽어볼게요. 수면 중 무호흡, 수면 무호흡이죠. 숨안쉬 컥컥거리는 거, 코골이 아시죠? 수면 중에 또불잘 못하고 불면증 환자의 야간, 이거 야간이 아니라 야간 수면 시침새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면 시에는 어떤 증세를 갖다 나타내면 애들 같은 경우는 야뇨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성인들은 빈뇨, 식도염, 역뇨, 과다발한 심한 잠꼬대, 몽유병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에 여러 가지 이상 증세들이 같이 동반해서 나타난 거죠. 이 수면 자세도 달라져서 똑바로 누우면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좌우로 쭉 뒤척거리고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게 된대요. 그러니까 막 방을 헤집고 자고 있는 애들도 실은 수면 자기 깊게 잘 잔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그 자체로 수면 불안 증세가 있는 거죠. 깊은 수면에 못 들어가는 그 표현이 방을 헤집고 자고 있는 걸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면 시에 나타난 증세라면 이런 수면 불안이 무호흡이나 코골이 불면증, 그 다음에 방을 온통 뒤집고 자는 애들, 야뇨증이 있는 경우들, 이런 케이스들이 낮에는 어떻게 나타나냐, 주간에 나타나는 증세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간에는 피로감, 주간 졸림증, 성격 변화. 성격 변화 뭐냐, 공격적인 성격, 자극, 과민성, 불안감, 우울 반응들이 나타난대요. 성적으로 충동성이 감소하고, 발기부전, 이산화탄소, 축적으로는 심한 두통. 이 성적인 거에 애들한테 그 관심사항이 아니니까 빼버린다 하더라도 심한 두통 이런 거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학습부진이나 발달지연이 나타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돼서 구강을 오려면서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는 거죠. 말처럼 얼굴이 길어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대요. 이게 코가 막혀갖고 입으로 호흡하는 애들은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입이 앞서서 나오면서 하관이 밑으로 빠져요. 그래갖고 말처럼 이렇게 긴 얼굴상이 만들어진대요.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ADHD를 연구하는 쪽이 아니라 주로 이제 수면 연구하는 분들인데 그쪽에서 제출된 거는 주간에 나타나, 낮에, 밤에 이제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낮에 졸는 거예요, 낮에. 주간 졸림증. 그러니까 집중력을 유지 못 하는 거죠. 그러고 낮에 계속 밤새 피로감을 못 풀었으니까 낮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거고요. 이런 수면 불안 증세 속에서 스트레스가 높아져 있으니까 성격적으로 공격성과 자극감성을 보이고 심하면 불안 우울증도 보이더라. 두통도 동반되고 그 다음에 학습 부진이나 발달 지연 동반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이게 ADHD와 상관없는 것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애가 산만해요. 막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요. 학급장애가 있어요. 소아정신과 가면 ADHD네요. 그리고 매치 펜디레이트 이런 거 각성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수면 관련 과들 이게 무슨 과인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과에 가면 오히려 뭐라냐 아이의 안정적 수면들을 이 근본 원 못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고 수면 개선기를 시키기 위해서 코에 넣는 양압기인가요? 그런 것들을 갖다 오히려 사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코에 그 다음에 기도를 갖고 숨 호흡을 갖다 확보하려고 아데노이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수술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이가 산만하다 하더라도 집중력이 없고 짜증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처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면을 해결해서 아이의 집중력과 학습 장애를 해결하는 것 이게 보다 근본적인 방법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세 가지 제가 서울대의 자료 그 다음에 유럽에서 소개된 논문 기사 내용 두 개를 종합하면 몇 가지 결론들이 나오죠. 네.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들을 가지고 있으면 수면 장애가 오고 그걸로 인해서 학습 장애가 오며 집중력 장애가 와서 ADHD 증세를 보이고 그런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ADHD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수면 장애를 갖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수면 장애를 고치면 그러면 아이는 ADHD 증세에서 현격한 개선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수면 장애, 수면을 방해하는 질병과 약과 음식들. 먼저 질병만 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알러지성 비염, 충농증, 구강하면서 구강하고 입으로 오가는 거, 아토피, 알러지.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수면이 방해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있으면 만성적인 수면 장애가 와 있고 저런 증세하고 그 ADHD 증세는 같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한의사 같은 경우에 그 제대로 ADHD를 고치는 사람들이라면 아이의 수면 저는 그렇게 치료해요. 저는 ADHD를 고치는 경우는 이 아이가 수면 불안 증세가 있는지 수면 장애 증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수면 장애의 원인이 뭔지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많아요. 만성 피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성장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 스트레스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분노 발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장 대표적인 질환만 쓴 거예요. 아이의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들이 있다면 그걸 갖다 잡아서 고쳐주면 아이는 숙면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숙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파가 바뀌면서 아이는 집중력과 과잉 행동이 서서히 개선 들어갑니다. 아니 서서히도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게 개선돼 들어가요. 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ADHD라면 이 아이의 수면 상태가 어떤지, 수면 상태가 방해되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그것이 있다면 개선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수면을 방해하는 약과 음식들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겠죠. 이거 간단하게만 이거 넘어갈게요. 항히스타민제. 여러분, 성인들은 되게 다양한 그 약들이 있지만, 이건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가장 흔한 건 감기약이에요, 감기약. 감기약입니다. 항히스타민제를 위주로 한 감기약들은 다 수면을 방해해요. 네. 그 다음에 메치페니데이트는 이거 차라리 ADHD 약이거든요. 이거 수면 방해제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죠. ADHD를 치료하겠다면서 메치페니데이트를 각성제를 주는데 이거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강제로 잠을 안 자서 각성도를 유지시키는 거지 뇌가 편안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약 치료는. 그 다음에 음식물 자체가 낮에 졸림증을 만드는 음식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밀가루,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설탕 이런 것들 각성장애 만드는 약 음식들입니다. 먹고 나면 졸려지고 늘어지고 막 이러는 것. 그다음 이런 그다음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음식들도 역시 피부 전신 알러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수면 불안을 유도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DHD라면 아이가 심하면 밀가루,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설탕 이런 건 끊어야 될 거고요. 그 아이한테 특별하게 알레르기 유발하는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 잘 확인해서 그 음식도 조절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요약해 드려 볼게요. ADHD 아이들 중에 수면 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75%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75%는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야만 뇌파도 변하고 그러면서 집중력과 과잉 행동이 개선돼서 ADHD 증세가 개선되더라. 그러니까 ADHD라고 해서 ADHD 약만 먹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ADHD라고 해서 무조건 심리치료나 막 행동치료, 수정치료 이렇게만 접근하는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ADHD를 역으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는 수면장애를 유발하는 원인 질환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ADHD 증세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자신의 아이가 ADHD라면 수면장애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